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손, 록, 손, 록, 손록손록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긴 또 어디죠? 여기는 저희 회사 사무실. 네. 제가 지금 네. 종록 씨의 사무실까지 쳐들어왔어요. 영상을 빨리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일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근데 사무실 되게 좋네요. 여기 뭐 뒤에 멋있는 배경도 있고, 여기는 일산의 비 뭐 쇼핑몰이죠? 네, 비 맞습니다. 네. 아, 비 맞죠? 네, 비 맞아요. 비 뭐 쇼핑몰에 있는 종록 씨의 회사에 제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찍을 영상은 네, 아주 작은 저희의 새로운 코너가 있었는데, 코너 이름을 어떻게 한번 댓글로 그죠? 공모를 한번 해보죠. 네. 네, 그 이름을 공모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어요. 많은 댓글들 덕분에 엄청 심사숙고하면서 코너 이름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느라 네. 밤잠을 설 먹고 잤네요, 저. 아무튼 네. 댓글로 받았죠, 저희가 공모를. 네, 저희가 댓글로 공모를 받았었고, 좋은 아이디어 되게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떤 걸 해야 되나. 그죠.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네. 다들 센스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기가 막힌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계속 영상을 안 만들면은 계속 제목들이 이제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꼭 정해야 합니다. 네. 네. 12분께서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네, 감사 인사 먼저. 그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따봉! 네. 일단, 12분, 그, 노미네이트 됐던 네. 제목들을 쭉 한번 읊어보죠. 네. 네. 우선, 데이비드 리 님께서 핫트랙 라인업, 이렇게 두 개 올려주셨는데, 핫트랙 라인업도 좋은 것 같아요. 핫트랙. 서점 가면은. 그죠. 네. 교보문고에 있는 네. CD 가게랑 센스 있는 네. 이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왓칭 베이스. 네, 님의. 네. 백캐치북. 네. 아,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그렇죠.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았었는데. 손록손록의 네. 백캐치북. 백캐치북 좋죠. 아, 좋았었는데. 네. 세 번째, 박형진님께서는 손록손록의 종합장. 종합장. 이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스케치북의 패러디. 네. 혹시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이니까는. 그렇죠, 네. 네, 유희열의 스케치북. 또 누구 뭐 있었죠? 또 이소라의 프로포즈. 네,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 러브레터였나? 네. 뭐, 이하나의 페퍼민트. 아, 그렇죠. 하여튼 그 중에 가장 장수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저 유희열 선배님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요. 네, 유희열 형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길. 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누군가 하나 남겨주겠지, 이렇게 하겠지. 다음 분이 이제 K815님의 네, 815님의 베모송. 베모송도 좋은 것 같아요. 베이시스트, 유명한 베이시스트의 베이스가 멋진 베이시스트. 곡들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리니까 베모송. 이게 베모송. 네, 베모송. 좋아요, 베모송. 약간 그 불어 같기도 하고 베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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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불어 같기도 불어 같네요. 좋네요. 네. 다음 분은 네, 짐 블랙님께서 남겨주신 베이스 업. 아, 베이스 업. 네, 턴 잇 업 네. 베이스. 턴 잇 업. 네. 네, 이렇게 두 개 올려주셨는데 네. 업이라는 단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네, 베이스 업, 턴잇 업. 좀 있어 보이는 영어. 네, 이름. 영어. 네. 네, 턴잇 업이 무슨 뜻이죠? 턴잇 업. 돌아서 일어서다? 그럼 여기 뜻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베이스와 베이스 플레이어가 돋보이는 거니까. 그죠. 뭐, 이퀄라이징 하는 느낌으로. 오. 네, 베이스 업, 그리고 턴잇 업. 아. 네, 이렇게 하면. 이퀄라이징 하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합니다. 올리는 느낌으로. 네. 좋네요. 멋있네요. 네. 그 다음 분은 김다음님. 네. 그 다음은 김다음님. 네. 그 다음은 김다음님께서. 네. 네. 김다음님께서 손록손록의 베이스캠프. 베이스캠프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베이스캠프 약간 그, 저기, 배철수님의 음악캠프. 아! 그 전쟁할 때 베이스캠프 막 그런 그 아, 그거 괜찮네. 네, 베이스캠프도 멋있네요. 네, 베이스캠프. 그 다음 분은, 멍, 이름이 좀 아이디가 어렵네요. 멍, 뭉, 이님께서. 네. 네. 멍, 뭉, 이님께서 배추배추라고. 아, 네. 네, 배추배추. 배추배추가 뭐냐 물어봤더니 베이스곡 추천. 네. 베이스곡 추천해서 배추배추. 아, 배추배추. 굉장히 좋네요. 배추배추. 손록손록의 배추배추입니다. 손록손록의 배추. 그럼 손록손록 배추배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여덟 글자가 되네요. 그러네. 너무 길어지네. 너무 기네. 배추배추 정말 센스 있고 좋은 제목이고. 지훈이님께서 네. 여기서 하나 꼬으셨어요. 배추 먹자, 배추 보자, 배추 시간. 네.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그러네요. 홍현우님께서 네.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네. 베이시스트가 BASSIST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베이스 연주자의 베이시스트가 근데 최상급의 표현. 최상급의 표현. EST. 네. BASSIST.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시스트. 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최상급 표현 하면 EST라고. 네. 그렇죠. EST. 네. I, my, me, mine. 네. 그거랑 상관없나? 그런가? 네, 하여튼 베이시스트랑 베이스 온. 네, 베이스 온. 아, 이게 온이랑 뭐 업 이런 단어들이 아주 좋네요. 되게 네. 이런 좋은 단어를 섞어주신 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게요. 네. 온, 업. 네, 이렇게. 그 다음 분은 소리님께서 소리 님께서 손록곡. 손록곡. 저 이거 네.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손록곡. 그거 아세요? 이게 손록곡 쓴 거 거꾸로 보면은 네. 눈룩
굿 아니네. 네, 죄송합니다. 네. 푹 눈물이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그 폭풍 눈물 거꾸로 보면 뭐 있지 않나. 아 그러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손록곡. 아, 네 손록곡. 수록곡. 네, 수록곡 네, 느낌도 느낌, 나고. 네. 네. 손록곡이라니까 뭐 저희만의 그런 게 딱 개성이 딱 좀 느껴지는. 손록 손록의 손록곡. 네. 네 손록곡. 그다음에 에릭. 엘릭. 아, 호헨하임. 호헨하임님. 아, 네. 저 외국 분이신가 봐요? 뭐 어디, 북유럽 쪽이신가 봐요? 네, 북유럽 쪽이신데 댓글은 한글로 남겨주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부르베 명. 부르베 명곡이라고. 네. 한문이네, 심지어. 네. 그렇죠. TV 프로그램. 아, TV 프로그램의 부르베 명곡. 네. 네, 사실 저희가 소개하는 곡들은 다 부르베 명곡들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분. 네, 마지막 분. 마지막 분, 이거. 아는 분이세요? 아니, 저 잘 모르는 분인데 왜 네. 제일 특이한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네. 김재현님께서, 네, 낄낄이라고. 낄낄, 네. 낄낄이라고 이제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낄낄낄낄낄 하여튼 낄낄 네 하여튼 의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12분이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고민도 많이 했고 저희 둘이 또 의견 또 엇갈리고 해가지고 네, 고르지를 못했었는데 댓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러주신 네. 개수를 좀 봤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끼리 선택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래도 저희 의견을 같이 취합을 그렇죠. 해서 취합해서 네, 1등을 가장...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1등 분께 드린 상품 그죠, 그죠. 저희가 네 1등 상품은 저희가 제작비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작비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크게 한번 싸드리고자 그렇죠. 네 제주도 2인 왕복 여행권 에다가 사인을 할 수 있는 볼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 왕복 2인 여행권에다가 사인을 할 수 있는 볼펜을 선물로 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재들이라서 네. 네 아무튼 네. 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진짜 제주도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네, 채택되지 못한 분들께도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록손록을 검색하시면은 1대1 채팅에 손록손록으로 만들어진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오픈 채팅방에 1대1 채팅을 검색을 하시면은 네, 손록손록이라는 방이 있는데 저희 로고가 지금 배경화면이에요. 네, 저희 로고를 보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 로고를 보시고 여기에다 말을 거시면은 제가 네. 소정의 기프티콘을 세상 좋아졌어요. 네. 네, 직접 이렇게 선물 막 이렇게 막 택배 보내고 이럴 필요 없이 택배비 안 들고 네, 택배비도 안 들고 비싼 건 아니고 네. 네, 간단한 기프티콘을 쏴드릴 거니까는 네. 여기 오늘 12분 네, 댓글 달아주신 12분께서는 꼭 저희에게 1대1 채팅을 걸어주세요. 네. 네, 채팅 거실 때 당연히 본인의 아이디를 공개를 하셔야겠죠. 네. 네. 꼭 1대1 채팅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1등을 발표하면서 영상을 끝낼까요? 그럴까요? 저희 앞으로 쓰게 될 이 코너의 이름.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1등은 바로. 1등은 바로. 참가번호는 모르지만. 네. 네. 아이디 멍뭉이님께서 네. 당첨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손록손록의 배추배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록손록의 배추배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더불어서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런 네. 소중의 가운데. 이벤트 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